OLED 르네상스 시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 웃는다 뭐 이런 헤드라인 타이틀인데요. 정말 OLED 르네상스 시대 맞습니까?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. 일단 새그 아이템 이슈 중에서 네. 개인적으로 웃는다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웃는다. 기왕이면 좀그 모두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. 환경이 좀 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걸 선택을 했고요. 네. 조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출시하는 퀀텀답 OLED하고 실제 이제 OLED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, 기술적으로. 퀀텀답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LCD 기반 베이스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필름을 입혀가지고 가는 구조고, OLED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, 이거를 뭉뚱그려서 지금 일단 기사가 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그럴 것수 같아서 있죠. 그걸 맞아요.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아시다시피 그 단순 이제 여태까지 OLED가 지금 적용이 좀 됐었던 거는 스마트폰 위주로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TV 쪽도 이제 주로 LG를 중심으로 지금 나오기 그렇죠. 시작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도 이제 조만간 OLED 출시하는 스마트폰 쪽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XR 기기 같은 쪽에서도 이제 OLED가 채택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장이 넓어지는 거는 맞습니다. 시장이 넓어지는 건 맞는데 이제 거기서 말씀을 멈추니까 무언가 다른 것도 고려할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요. 근데 이제 지금 OLED 관련해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시장이 넓어지게 되면은 장비 업체, 그다음에 뭐 부품, 소재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에 비해서 장비 쪽보다는 소재 부품 쪽이 좀 나아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장비 쪽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 OLED 하면 저는 LG 디스플레이 생각이 나고요. 또 오늘 나온 뉴스 기사도 보면 이제 그동안 점유율이 중국의 BOE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좀 이제 바뀌었다. 이런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세계 1위를 되재탈환했다. 이런 또 뉴스를 봤는데 그만큼 우리의 입지 또그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르네상스를 그렇게 또 연결짓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. 어떻습니까?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OLED 시장이 개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려고 그러면 삼성과 LG가 같이 가는 구조가 사실 맞는데 이제 기술 자체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삼성이 퀀텀 닷을 출시하게 되면은 LG 쪽보다는 오히려 소니 쪽 이런 기존에 이제 퀀텀 닷을 출시했던 회사들 쪽에 좀 시선이 좀 가는 게 사실입니다. 그 이제 OLED 쪽이 확장되는 의미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주제와는 좀 다른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그 패널 쪽에서 글로벌 1위가 됐다는 건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분명히 OLED 기술에서는 중국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 시장을 갖다 개척해내가고 또 확장해 나가는 전 이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LG 혼자서 지금 이걸 짊어지고 간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. 그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 생산해서 그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고 있고, 그렇죠? 또뭐 일본 소니나 파나소니, 유럽까지 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판매처가 있더라고요. 사실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삼성이 퀀텀 닷이 아닌 순수 OLED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분명히 글로벌 1위는 맞지만 이게 이제 커가는 어떤 그 캐파가 기대치에는 아직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. 사실 이제 LCD 부분은 완전히 중국으로 지금 시장이 그렇죠.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제 퀀텀 닷 베이스 자체가 이건 또 OLED가 아니라 LCD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약간 좀그 차이점을 두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, 시각에 있어서. 그럼 관련 테마를 우리가 뭐 몇몇 종목들로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,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봐주시죠. LG 디스플레이는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이제 메이커고 지금 LCD 그다음에 이제 OLED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1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기대치만큼 아주 커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 수익이 이렇게 좀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삼성하고 LG가 협업이 된다고 하면 삼성은 사실상 지금 LCD 부분은 거의 이제
그 철수한 상황이고 네.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삼성이 그 만들어내는 4천만 대에 달하는 TV 시장에서 그 LG 디스플레이 거를 얼마만큼 채용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사의 어떤 그 부품 공급 또는 이제 소조 이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그 국내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그 리더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큽니다. 네. 네. 오늘 웃는다에도 포커스가 되고 지금 우리 산업, 우리 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계속 갖고 계시는 또 그렇게 또 마음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시장이 좀 쉽지 않은 또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한데요.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얘기 뭐 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소재 부품 쪽이 좀 더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예, 예, 때문에 예. 사실 그 관련주들 덕산네오룩스, 뭐 이눅스, 첨단소재 등등이 있는데 오늘 사실 오늘도 포함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긴 하네요. 예, 네. 좋습니다. 이게 이제 이 소재 부품 쪽은 사실은 그 퀀텀 닷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네. 이제 OLED 쪽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커질수록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. 또 사실 TV 시장에서 글로벌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LG이기 때문에 네. 양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만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,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. 자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럼 지금 종목별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. 네. 뭐 일단 덕산네오룩스는 어떤지 좀 봐주실까요? 네.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 지금 세 종목의 차트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. 그런데 일단 덕산... 오늘은 1%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. 또 앞서 제가 좀 언급한 종목들을 보니까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 덕산네오룩스부터 살펴볼까요? 네. 아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이 3사가 공이 지금 성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, 네. 상대적으로 덕산네오룩스가 주가가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. 이게 이제 약간 그 자체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그 지주회사적인 개념도 조금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아직은 좀 작습니다. 상대적으로 작은 측면이 있고. 그리고 이 이제 성장의 속도 역시도 이제 다른 그 이눅스 첨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LX 세미콘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현재 주가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쪽 시장이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닙니다. 네.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이눅스 첨단 소재는 또 어떻습니까? 네. 이눅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 필름 회사인데요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22년 매출을 5,550억까지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의 어떤 그림은 덕산보다는 좀 큽니다. 네, 네. 지금 올해 PER이 한 9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평가도 이제 현재 주가 하락하고 나서 저평가 현상도 좀 유지가 되고 네네.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이익 기여도도 좀 높아질 수 있고 이익률도 좋기 때문에 이 주식 역시 지금 주가 선에서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편안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. 지금 오늘까지 지금 5거래일째 지금 6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군요. 지금. 하지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또 PER도 매력적인 수준이다라는 네네. 말씀. 자, 뭐 이게 소재 부품 종목들 뭐 계속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가장 좀 선호하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? 저는 LX 세미콘을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그 LX 세미콘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살짝 놀랬던 게 네. 지금 이 회사가 올해 예상 매출이 2조 5천억입니다. 네.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전년 21년 대비해서 약 30% 이상의 매출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영업이익이 한 4,55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주당 순이익이 22,400원 선입니다. 그럼 딱 보셔도 지금 주가가 138,000원대 같으면은 그렇죠. 네. 예,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, 지금. 그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가치주 수준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로 보면은 상승 여력, 잠재력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. 이 회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구동칩, DDI라든지 티콘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게 거의 필수 부품이거든요. 네. 이게 이제 또 주로 LG 디스플레이 당연히 LX 쪽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네. 만약에 삼성 물건까지 추가로 받아가지고 생산을 더 할 수 있다, 판매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더 좋아질 수 있는
네,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LX세미콘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, 뭐 이녹스 첨단수 봤지만 실적에서 일단 게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엄청 성장을 하고 있군요. 또 그리고 지금 수급 측면도 최근에 지금 언급했던 종목들 다들 지금 기관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수 방향으로 연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. 이런 수급도 앞으로도 성장성과 주가 방향성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.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기사처럼 이제 삼성하고 LG 협업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지금 밸류 그 추정했던 실적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사실 그렇게 뭐 사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는 가격대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지금 지난해 3월에 뭐 연저점 7만 1000원 선에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100% 가까이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이게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이것도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본다는 측면이신 거죠. 자, LX세미콘 지금 분석해 드렸는데 끝으로 이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지금 오늘은 13만 9,10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. 주가가 최근에 올라갈 때 사면 항상 좀 물리는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한데요. 그렇죠.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로 보면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. 저도 이걸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가져갈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13만 5천 원 선 전후에서 뭐 급하신 분들은 지금 사셔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고 목표 주가는 한 17만 원 정도를 보고요. 손절 가격은 일단 12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시장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. 네. 자, 대외 변수가 조금 뭐 악화되는 모드로 가게 됐을 때 좀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얼른 담아야 된다는 그렇게 당연히 그때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머선 이루고 함께 하신 분은요.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